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면서 동시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 돈월이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23-1642 또는 샵0082 문자로 여러분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돈월이스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된 주식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오늘 시장에서의 키워드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무인공장, 세 번째는 흑연 부족 이슈, 세 번째는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와 같은 이런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세 까지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통해 우리가 수익 기회를 엿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인공장인데요. 삼성전자가 2030년도에 무인공장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인공장 왜 화두가 되었을까요? 갈수록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무인공장, 이렇게 산업자동화, 자동화, 물류자동화,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라인, 제조라인에 로봇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무인공장 도입 소식에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봇주는 여러 종목들이 있죠. 로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로보로보, 로보스타, 로보티저, 이것은 로봇 삼총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로봇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컸던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업 자동화입니다. 공장에서의 자동화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로봇 팔을 공급한다든지 또는 물류를 공급하는 그러한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주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실질적으로 산업용 로봇이 있고 또 개인용 로봇이 있고 퍼스널 로봇이죠. 그리고 딜리버리 로봇이 있고 또 교육용 로봇이 있습니다. 교육용 로봇은 코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주로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인데요. 자, 무인공장 관련주를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유일 로보틱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이제 무인 자동화, 산업 자동화에 필수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이 회사가 상장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또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기대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도까지의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을 잠깐 살펴보면 350억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30억인데 중요한 것은 증가의 그런 속도죠. 20억에서 30억, 30억에서 50억, 그 다음에 100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이 회사는 이제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에 특화된 그런 솔루션을 공급한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산업용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제 상한가를 시연을 했는데요. 상한가를 시연한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상장 후에 3주 차에 32,700원의 고점을 기록하고 그 다음 다시 32,000원대 거의 다다른 그런 모습이죠. 이런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위쪽으로는 저항이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영역이 오픈되었다. 위로 이제 저항이 없어서 새롭게 훨훨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쌍봉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봉우리 두 개를 형성해서 이 쌍봉 저항으로 간주돼서 빠질 수도 있다는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 현재 2,700억인데 2,700억이라는 이 시가총액을 충분히 설명할 만한 실적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위로 저항이 없으니까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지 말고 적절한 시가총액, 적정 시가총액을 간주해서 대응하신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약간 과대평가를 해서 약간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에
인정해 줄 수 있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약 3천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현재 2,700억이고요. 위쪽으로는 한 10%의 상승은 좀 열려 있겠으나 그러나 쌍봉의 패턴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RS 오토메이션인데요. 자, RS 오토메이션 이 회사도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 종목이죠. 시가총액이 1,400억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인데 매출액이 항상 1,000억대의 매출액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현황인데요. 1분기에는 좀 비수기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2분기 이후부터의 실적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역시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랄 수 있고 또 IoT, 로봇,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기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션 제어. 모션 제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로봇은 제어가 안 되면은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다칠 수 있고 공장에서 제어가 안 되면은 공장의 물류 시스템을 또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 로봇의 모션을 제어하는 그런 제어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RS 오토메이션은 사람의 팔과 같은 그 로봇 팔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 19.8%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급등을 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자, 윗꼬리 길게 달린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새롭게 저항을 넘어서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그 가운데서 특히나 이평선을 다 넘어서고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60과 120, 240의 이평선을 다 넘어섰죠. 넘어서서 새로운 이평,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 지평을 연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렇게 이평선을 넘어선 가운데서의 상승 가도를 달리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면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난 상태에서의 윗꼬리 달고 밀렸을 때는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것은 위로 치면서 그냥 매물들을 흡수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윗꼬리 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이제 RS 오토메이션은 잘 가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봉상에서는 이평선 위에 중장기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오늘 윗꼬리가 왜 달렸는지를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데 바로 여기 이 자리가 이제 주봉에서 기준선 자리인데요. 기준선 자리는 26개 봉의 평균이죠. 고점과 저점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26주죠. 26주는 1년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절반이라는 것은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의 평균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준선. 기준선 자리의 저항을 넘지 못하고 부딪혔다는 것.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추세. 이 추세를 완전히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이 부분에서 기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이 끝난 자리에서는 매수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은 지금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진엑스텍. 이 종목도 이제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이 1,000억대죠. 1,000억대인데, 작년에 매출액은 400억이고요. 400억에서 이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로 영업이익이 10% 넘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좀 많이 늘었다. 작년도에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 작년을 뛰어넘어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때는 78억을 기록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를 가야 현재 시가총을 넘어서 1,000억대에서 1,500억 정도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면을 봤을 때 올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 회사는 앞서 설명드렸던 RS 오토메이션처럼 로봇 제어, 모션 제어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션 제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로봇을 제어하는 것에서 제어가 없이 제한 없이 움직이는 것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아진엑스도 로봇 제어, 그런 모션 제어 기술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비교적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는 시가총액 1,000억대여서 좀 부담이 적죠. 그리고 주식수가 97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순간 급등이 나오면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십자형 도지를 만들었죠. 십자형 도지를 만들고 주가가
이제 상승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이 기로에 있죠. 십자형 도지를 만들면서 241선에 부딪혔는데 그 다음 상황에서 이제 오늘의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이 121선이라는 이 저항대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바닥권에서의 움직임 좋고요. RS 오토메이션처럼 너무 긴 그런 윗꼬리를 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긍정 요인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M2I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M2I 이 종목도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이제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작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도에 영업이 115억이 나왔고 올해는 더 좋죠. 140억, 178억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회사인데요. M2I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을 보십시오. 매출액 대비로 영업이익이 거의 30%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괜찮죠. 영업이익률이 제조회사인데도 30%가 나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 HMI를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HMI는 뭐냐면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입니다.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기계와 사람이 작동하는 부분에서의 연결 부분이죠. 인터페이스가 호환되게 만드는 그런 제어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트를 보십시오. 차트를 보시면 의미 있는 것이 이평선의 그 저항들을 다 넘어섰죠. 이평선의 저항을 다 넘어섰고요. 자, 고점이 6월 달에 1,800원에 한번 나왔었고 오늘 고점은 만 원대를 이제 터치하는 그런 터치는 못했습니다만 만 원대 거의 그 부근에 가고 밀렸습니다. 이제 9,960원까지 갔는데요.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나오니까 적정 시총은 2천억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60주선 위에 안착을 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이 구름층까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종목을 알아봤는데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M2I의 차트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흑연 부족입니다. 자, 흑연.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좀 부족하죠. 흑연에 있어서 흑연의 부족이 심화가 되면서 흑연 부족과 관련해서 흑연 관련주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이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망에 마비가 우려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흑연 부족 전망에 배터리 업계의 원재료 만드는 회사들은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흑연 관련 종목 세 종목을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상보라는 종목입니다. 상보, 이 종목은 오늘 장 중에 16%나 상승이 나왔는데 종가는 4%에 머물렀죠. 그만큼 이제 순간 급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순간 급등이 나오면서 테스트한 자리가 어딘지를 봐야 되죠. 실적을 보자면 작년에 매출액이 1,330억, 영업이익이 30억, 영업이익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매출액이 늘 1,000억이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1,000억대가 이제 적정이고요. 이제 시가총액은 이제 979억을 기록하고 있어서 적정 수준에서 약간 과소평가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121선을 이전에 한번 7월 달에 한번 그리고 8월 들어서 오늘 121선 한번 더 두 번째 이렇게 터치를 했죠. 근데 모양은 좀 다릅니다. 이전에 121선을 만들었을 때는 음봉의 모습을 만들었죠.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윗꼬리 다는 것에 대해 해석이 중요한데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평선을 넘나드는 자리에서의 윗꼬리. 이평선을 넘지는 못하고 임시선 근처에 와서 윗골이 달았죠. 그러면서 음봉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거냐면 오늘은 양의 모습을 만들면서 다시 121선을 터치하고 밀렸는데 이것은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보여줬던 음의 신호는 긴 음봉은 긴 윗골이는 부정 신호였지만 오늘의 긴 윗골이는 긍정 신호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바닥권에서 기간 조정을 마치고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매물을 약간 흡수한 느낌? 위쪽으로 상승을 시키면서 매물을 다 받아낸 느낌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거 이런 부분 긍정적이고 121선을 두 번 터치해서 3세판, 세 번째는 돌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위로 보이는 241선까지는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26.8% 급등이 나왔죠. 이 회사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인데요. 저평가하면서 소외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국내 기업이 아니라는 부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회사의 지분을 보시게 되면 최대 주주가 중국 쪽이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인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만 하죠. 영업이익이 무려 300억 대의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300억 대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낮죠. 797억밖에 안 돼요. 저평가돼 있고 소외된 종목입니다. 그러면 국내 상장 이제 중국 기업이 그런 소외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국내에서 퇴출되기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도 하고 하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합성 운모, 또 운모 테이프, 또 흑연과도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제 흑연 부족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 급등이 나타났고요. 자, 121선이라는 기술적인 중요 자리를 넘지는 못했어요. 넘지는 못했다는 것, 이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여기를 안착을 했어야죠. 121선 안착해야만 그 다음에 241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가 기준으로 121선을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직 매수로 보기는 좀 조심스럽다는 것이고 121선 안착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 안착했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241선 저항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GS글로벌인데요. GS글로벌은 원재료 관련해서 안 끼는 데가 없죠. 이 회사는 원유 관련해서도 그 다음에 흑연탄 관련해서도 그래서 결국 흑연 관련해서 이제 연관이 되는 그런 에너지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하죠. 이 회사는 이제 금성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립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항상 300억에서 400억 정도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300억, 400억 나오는 회사고 1분기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1분기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238억 나왔으니까 굉장하죠. 1분기에 매출액이 1조 2천억, 영업이익이 238억 나왔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영업이익 388억은 당연히 뛰어넘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900억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라 할 수 있죠. 1분기에 보시면 1분기에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2분기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났죠. 4월 달에.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가장 큰 배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관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원자재가 폭등을 하게 되고 또 원유도 폭등을 하면서 이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눌림목이 발생했는데요. 눌림목이 발생하고 바닥권에서 점차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GS글로벌은 기술적인 모습을 봤을 때도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이제 고점을 기록했던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구름층. 이 구름층이 매물대라고 제가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구름층의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는 이 구름층이 저항이 될까요? 이제 앞서 갔던 저항을 한번 부딪히고 와서 다음 저항을 갈 때는 그 저항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 저항이라는 것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약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못을 박을 때를 가정하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못을 박으면 박을수록 벽을 뚫고 지나가는 것, 벽을 뚫는 것이 강해진 쉬운 것처럼 이처럼 저항대를 한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그러면 이 저항이 약해집니다. 최근에 보시면 구름층 한 번, 그다음에 두 번 부딪혔으니까 세 번째는 돌파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하마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 7톤이 누수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일까요? 우연히 발생한 것이길 바랍니다. 그 누수된 것이. 그러나 우연을 가장한 고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류할 때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게 될까요? 일단 부정적인 내용이죠. 부정적인 내용. 이 오염수가 국내로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우리 인체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이런 해산업을 영위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일본 오염수가 일본의 해안에, 일본 근처의 해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일본의 물고기, 물고기는 이제 부정적인 것이 될 테고 국산의 수산은 반대로 긍정 요인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 오염수가 국내까지 오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자, 국내 밥상뿐만 아니라 일본 자체에서도 일본의 밥상에 오르내리는 그런 물고기가 우리가 공급하는 물고기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본 오염수가 방류되는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뭐냐면 국산의 그런 수산업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조 시푸드입니다. 그 시푸드라고 단어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기대치가 있겠죠. 자, 사조 시푸드. 오늘 장중에는 그 기사가 나오면서 11%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11% 급등이 나왔고 종가는 이제 보합선,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잘 보십시오. 이제 차트의 모습을 보면 참 재미난 현상이죠. 앞서서 뭐 차트 종목을 봤을 때 제가 어떤 종목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크리스탈 신소재 상보의 차트와 반대죠. 상보는 음의 차트를 보여주고 이제 양의 차트를 보여줬죠. 그런데 사조 시푸드를 보십시오. 사조 시푸드는 반대죠. 양을 먼저 만들고 음을 만들었죠. 양을 만들고 급등이 나왔고 음의 모양을 만들면서 윗골이 달고 밀렸습니다. 근데 이걸 단순하게 차트를 보게 되면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야? 윗골이가 길고 음의 모습을 만들었으니까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20주선이 있습니다. 이 120주선이 4년 주가의 평균이죠. 4년 주가의 평균인데 구름층 하단을 아직 깨진 않았습니다. 깨진 않았고요. 그리고 실적을 볼까요? 실적을 보면은 좀 안심을 할 수 있어요. 사조 시푸드의 실적을 보시면 100억대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매출액은 2천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96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영업이익이 100억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분기에 보시면 벌써 55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추정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900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에 재무, 재료, 수급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재무, 재료, 수급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적인 측면이 괜찮다는 것.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뉴스가 이걸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오염수를 방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방류를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방류를 하면서 이런 시푸드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눌림목인데요. 눌림목에서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푸드 종목은 CJ 시푸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CJ 시푸드도 만만치 않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데 사조 시푸드가 더 저평가되어 있어요. 사조 시푸드보다는. 자, 매출액은 1,600억대 나옵니다. 네, 영업이익 측면에서 사조 시푸드보다는 좀 부족해요. 사조 시푸드는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200억인데 이 CJ 시푸드의 추정 영업이익이 올해 60억 정도가 됩니다. 60억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이 1,200억이에요.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사조 시푸드가 조금 더 낮죠. 근데 차트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 비슷해요. 이전에 급등이 나왔을 때 같은 날 급등이 나왔죠. 그때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화된 기사. 그다음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염수인데 이것은 7톤이라는 그 방사능에 관련된 그 물이 누수가 됐다는 그 기사입니다. 조금 다르죠. 앞에 것은 오염수 방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 그다음 오늘은 7톤의 그 방사능 오염수를 누수했다. 이미 누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물이 나온 거예요. 누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급등을 했고 밀렸습니다만 차트의 모양은 사조 시푸드와 비슷하다는 것이고 그 주가의 모습은 바닥권이죠. 사조나 CJ나 다 모두 구름층 하단 있습니다. 일봉상에서의 구름층 하단 그리고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이제 두 번이나 240주선 터치했다는 측면에서 세 번째는 돌파의 관점. 그래서 시푸드 관련 이 두 종목 매수 타점을 잘 노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성기업. 이 종목도 시푸드 기업이죠. 한성 시푸드였으면 훨씬 더 기억하기 좋았을 텐데요. 일단 한성 기업 이 종목도 시푸드 관련 기업입니다. 매출액은 이 앞서 설명드린 사조나 CJ 시푸드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매출액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잘 나갈 때는 영업이익이 60억 정도 나옵니다.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2억 흑자죠.
예,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정되는 것은 매출액이 작년도에 2,500억 정도의 이상이 추정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올해 잘하면 100억대의 영업이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39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한성기 어떻습니까? 초초 저평가 기업이죠.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100억대 가까운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데 시가총액이 397억이니까 얼마나 저평가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가는 장중에 6% 오르고 밀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사조나 CJ시푸드처럼 다 윗꼬리 달고 밀렸는데요. 윗꼬리 달고 밀린 흔적이 두 번이 발생했는데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는 것. 주봉을 봤을 때 주봉에서도 구름층 하단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한성기업이 한 번 더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보여줬던 6%의 상승 그 이상의 급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성기업은 끼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시게 되면 상한가도 쉽게 가요. 여기 보시면 3월 달에 상한가, 그다음에 3월 말에도 상한가를 갔죠. 이렇게 상한가도 쉽게 도달하죠. 그만큼 주식수가 적어서 62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상한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푸드 세 종목 알려드렸는데요. 사조, CJ시푸드, 한성기업 이 세 종목 모두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소식 그리고 투자 전략 등은 또 노란톡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내용 또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전략을 함께 대비하는 돈 워리 포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 워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돈 워리포트 공략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워리포트 공략주 이 종목은 수소 관련 종목인데요. 수소차 관련 쪽에 이제 매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키워드로 좀 안내 드렸을 때 제가 이제 로봇 관련 주에 안내를 드렸죠. 로봇 관련 주는 그 이전에 매기가 돌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매기가 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죠. 계속 이제 순환매되고 있습니다.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때로는 먹거리, 원자재.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수소차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매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수소 전기차, 수소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관심권에 좀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바로 종목은 뭐냐면 유니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유니크 이름에서 느껴지는 거 독보적이다, 유일하다 그런 게 좀 느껴지죠. 자, 이 종목은 20여 종의 차량 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고 특히 이제 수소 탱크에 솔레노이드 밸브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자, 솔레노이드 밸브 전량 수입에 의존이 왔었는데 이 회사가 수소 탱크에 공급하는 그런 유압용 솔레노이드 밸브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수소 전기 트럭을 만들었는데 수소 전기 트럭을 유럽에 공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상용화에 성공해서 상용화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유니크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유니크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6월 달에 주가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 회사도 같이 급락을 했죠.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당히 괜찮아요. 매출액이 2,400억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44억으로 부진했지만 1분기에 15억을 기록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70억에서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 괜찮습니다. 시가총액 1,300억 적정일 수도 있고 약간 저평가된 측면이 있고요. 자,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6월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6월 말부터 상승이 나왔죠. 상승하면서 한 번은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하고 눌림목 이후에 완만한 상승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완만한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60일선 한번 터치를 했고요. 여기서 60일선 터치했죠. 이전에 급등이 나왔을 때는 60일선 근처에 왔다가 60일선 터치하지 않고 밀렸습니다만 이틀 전에 60일선 터치하고 다시 눌림목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는 60일선이 강한 저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겠죠.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고 구름층 아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점차 상승하게 되면 구름층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유니크뿐만 아니라
수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기억하시면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유니크도 있고요. 또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있고 JNK 오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창 오토텍 이런 종목이 다 수소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유니크는 이름을 기억하기 쉽죠. 독보적이고 또는 유일하다, 독특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니크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매수가는 6,800원 전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목표가 그리고 유니크에 숨겨진 정보들은 노란톡 통해서 노란톡에 참여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공략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노 리포트 AS 리뷰를 하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XM이라는 종목입니다. XM은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고요. 조금 전 설명드렸던 유니크하고 차트가 비슷하죠. 유니크 급등이 나왔을 때는 60일선 근처에서 밀렸죠. 근데 XM은 120일선 근처에서 밀렸고요. 그다음 바닥을 다지다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제가 XM을 추천드리면서 이미 목표가는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이 구름층 상단까지. 그때 목표가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계속해서 여기가 목표가입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 구름층 상단을 노렸다는 것이죠. 자, XM 이 종목은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XM을 추천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신규 공장 설립과 관련된 겁니다. 국내 공장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공장을 짓는 이슈가 있죠. 공장을 짓게 되면 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튜닝 솔루션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XM이 삼성전자의 공장 설립에 수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요. 그럼 삼성전자의 공장과 관련해서 양축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드웨어 측면, 소프트웨어 측면. 하드웨어 측면은 무인 자동화 시스템,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것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축을 다 보셔야 되고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제가 앞서 설명을 다 드렸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XM이라는 이 종목. 이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항권에 왔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목표가에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추천가 대비로 14%, 14에서 15% 정도 상승이 나타났고요. 이제는 눌림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저항대 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매수 적절한 타점을 노려서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구름층을 넘어서겠죠. 그 다음 저항은 바로 위쪽으로 보이는 이 구름층. 앞서 보이는 구름층을 넘어서면 위로 보이는 왼편의 구름층이 다 매물대입니다. 매물대까지 나아갈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이제 주봉 구름층이 또 있죠. 이제 일본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있다 그러면 다음 저항은 바로 이 구름층 상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 이제 눌림목이 주어졌을 때 적절하게 매수 타점을 노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일은 7월 말 외환 보유액이 발표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적절한 그 외환 보유액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인 기조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외환 보유액의 발표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고 원달러 환율이 하방으로 꺾이게 되면 우리 지수는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과 우리 지수가 교차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이 외환 보유의 발표 상황을 보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OPEC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OPEC 플러스 회의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원유의 증산이죠. 원유의 증산. 자,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원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글로벌 지수에는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수적인 측면에서 OPEC 플러스 회의 결과를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7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 7월 서비스업 PMI가 확정치 발표가 되는데 이 PMI 지수도 중요합니다. 서비스업의 확장 아니면 축소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입니다. 이 ISM 비제조업 지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50을 넘느냐 아니면 넘지 못하느냐 그걸 봐야 되겠죠. 50을 넘으면 확장 국면으로 봐야 되겠고 50을 넘지 못하면 축소 국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에서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아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저는 근거의 한 축이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일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을 봐야 되는데 실적 발표에 앞서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 실적이 어떻게 나타날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카카오뱅크인데요. 자, 카카오뱅크 이 종목이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에 앞서서 오늘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하방에서의 좀 지지력을 갖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카카오뱅크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개인들은 과거에 좀 많이 사서 좀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는데 최근 바닥에서는 기관에 좀 매수가 많았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145억의 매수,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물량을 기관이 좀 가져간 측면이 있고요. 근데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것은 지난 작년도 하반기에 좀 매수를 많이 했죠. 작년 3분기부터 4분기 사이에 이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때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의 매수가 많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의 실적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마 내일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기관들은 그 내용들을 이미 알고서 선침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위로 보이는 저항대 바로 중기 이평선인 이제 60일선 저항이 있습니다. 60일선 저항이 보이시죠? 그리고 위로는 121선 저항이 있는데 61선 저항에서는 한번 매도를 끊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장기 이평선이 위로 있는 이 역배열 상태에서는 하향하는 저항대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으니까 61선 저항대는 저항으로 간주하시고 강한 저항으로 간주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인데요. 자, 카카오게임즈 이 종목도 카카오 계열로 차트는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카카오게임즈 이 종목도 최근에 보시면 기관의 매수는 아니지만은 외국인의 매수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40억 정도의 매수. 근데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부터도 계속 매수를 해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게임즈는 1차적으로 매도 대응할 자리가 60일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안내를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실적 발표하는 회사가 이제 하이브라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입니다. 자, 하이브는 오늘 하락이 좀 깊었어요. 4.6%나 하락을 했는데 하이브가 이전에 61선 저항이 부딪혔죠. 61선 저항이 183,700원, 18만 한 4천원 정도 부근인데 18만 8천원에서 부딪히고 밀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를 61선 저항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라고 안내를 드린 겁니다. 하이브가 최근 6개월 동안에 61선에 부딪히지 않고 있다가 바로 어제 부딪혔죠. 부딪히고 크게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하는 61선은 강한 저항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메모를 하셔도 좋아요. 하향하는 61선은 강한 저항이 된다.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대응하십시오. 그래서 하이브는 일단 저항이 부딪히고 밀렸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매를 맞았으니까 지금 매도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 위로는 61선 저항이 있고 아래로는 기준선 지지가 있는 겁니다. 기준선 지지. 오늘은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지지받는 이 기준선을 깨지 않고 상승한다면 다음은 61선이 저항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이브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스카이라이프라는 통신 관련 종목인데요. 자, 스카이라이프 오늘 상승을 했죠. 내일 실적은 좀 기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이 700억대 나옵니다. 올해도 700억이 넘을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4,300억에 불과합니다. 스카이라이프가 신사업에 진출하는 부분도 있죠. 스카이라이프는 이제 방송통신과 관련되어서 신규 사업도 진출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 현금을 어떻게 쓰겠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영업이익은 700억대, 900억대, 1000억대. 근데 시가총액이 3000억에 불과하니까 이 회사가 다른 신사업을 진출하면서 주가 상승에
그런 상승 부양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이 4,300억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 700억을 기준했을 때 시가총액은 7,000억 정도 가야 되겠죠. 너무너무 저평가된 이 기업,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오늘은 먼저 상승을 했는데요.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데 갭상승에서 좀 밀릴 수 있습니다. 내일 갭상승에서 밀릴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42, 문자 샵008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재무 재료 수급적인 측면, 기술적 분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계속해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액세스바이오 문자 상담인데요. 매수가 18,200원에 비중 25%네요. 자, 액세스바이오 이 회사 진단키트 관련 종목인데요. 자, 진단키트 작년도에 매출 호황이었습니다. 5천억대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이제 2,600억 나왔는데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패턴이었죠. 작년도에 3분기부터 하락을 하더니 1분기까지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왔죠. 액세스바이오를 일으키게 된, 주가 상승을 일으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원숭이 두창입니다.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를 자회사가 개발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빠르게 나타났죠. 바닥권에서부터 거의 7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다가 또 눌림목이 깊게 발생했죠. 자,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 지지를 받았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세 개의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 60, 120, 240 이 세 개의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 이제 18,200원이니까 약간의 수익권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봉상에서는 이제는 바닥을 닦고 이제 점프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구름층 하단을 부딪히고 밀렸다가 이제 다시 구름층 안으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구름층에 들어갈 때 한 번 더 저항이라고 간주되면서 부딪힐 수는 있겠습니다. 단기로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저항 가격은 이 선행 스팬 원자리라고 할 수 있는 2만 원대입니다. 2만 원대에서 한 번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흐름을 보고 주가 급락시켰던 자리에서의 이 주가 급락시켰던 여기서 이제 맥점들을 하나씩 넘어서야 돼요. 2만 원대 저항, 그 다음에 2만 천 원대 저항 이렇게 하나씩 넘어서게 되면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도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액세스바이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십시오. 자, 원숭이 두창의 확산과 관련된 뉴스.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이슈. 이 두 가지가 3분기, 4분기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친다 그러면 전고점이 22,700원도 넘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2만 원대 저항을 인식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두 번째로는 전고점 22,000원대의 전고점에서 한번 끊어가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 자, 대원미디어 이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미디어 이 종목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괜찮은데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애니메이션 컨텐츠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영위하고 그다음에 닌텐도 게임기를 유통하는 회사이기도 하죠. 아, 그래서 이 회사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로서 영업이익과 매출액 상당히 괜찮습니다. 120억에서 150억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 근데 시가총액 1,700억은 적정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가를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이 가파른 급등의 그런 요소로 보지는 말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14,600원대 매수하셨고 이제 비중이 20%인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면은 121선이라는 저항대를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거의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은 부딪히지가 않았네요. 작년도 10월 달에 한번 꺾인 다음에 121선을 한 번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10개월 동안 한 번도 터치하지 않은 이 121선이 강한 저항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빨리 판단해 보시면 이 121선이 강한 저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부딪히지 않은 이 저항, 이 121선 저항, 저항대를 꼭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그 가격대가 15,500원부터 15,700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121선 저항이 강한 저항이 될 것이다 생각하시고 단기로 끊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자 상담 종목인데요. 현대위아라는 종목입니다. 자, 현대위아. 이 종목은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이렇다 할 저항 없이 계속 이제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8만 1000원에 20% 비중으로 매수하셨는데, 8만 10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보면은 주봉에서 봤을 때 작년도에 샀을 가능성이 높네요. 작년도에 사셨고, 올해는 계속 대응을 못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점차 저항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차적으로 내려오는 241선, 이 241선 저항, 이게 1년 주가의 평균입니다. 241선 저항은 강한 저항입니다. 알로이스라는 종목,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어디서 부딪혔습니까? 여기 보이신가요? 바로 여기가 241선 저항이죠. 241선 저항에 딱 부딪히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크게 밀리죠. 1년 주가의 평균 자리는 이렇게 강한 저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CNG인데요. CNG 하이테크. 자, CNG 하이테크 보세요. 자, 241선 저항을 의식하면서 윗꼬리 달고 크게 밀린 흐름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241선 1년 주가의 평균 자리는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됩니다. 자, A루트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A루트 어떻습니까? 내려오는 241선 저항을 의식하고 윗꼬리 달고 밀리죠. 이처럼 241선 저항은 강력한 저항인데 현대위아가 이제 241선 저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매수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241선 저항이 7만 900원 선이니까 7만 800원, 7만 900원에선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거기다 주봉을 봤을 때는 주봉을 봤을 때 60주선이 이제 7만 4천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7만 800원, 7만 900원이 저항대가 되고 2차적으로는 7만 4천원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을 뚫고 가더라도 주봉에서 봤을 때 60주선의 저항이 7만 4천원이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오도 7만 4천원이 가로막는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8만 1천원 매수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손해라도 일단 끊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도가 되면 다음 종목을 보시거나 또는 현대위아가 눌렸을 때 다시 7만원 하향에서 6만 5천원, 6만 6천원 이런 자리에 왔을 때는 매수 유효합니다. 그러나 저항대에서 매도하고 다음 종목 보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상세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한 안내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추가 질의해 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NCN이요. 아, NCN이요?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네, 4,600원에 20%요. 4,600원에 20%? 네. 이 종목 언제쯤 사셨을까요? 이게 좀 8개월 됐죠? 한 1년 됐을 거예요. 아, 1년 됐습니까? 네. 6월 말에 4,700원대 왔는데 이제 매도를 못 하셨네요. 예, 예, 예. 아,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치고 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셨었나 봐요. 예, 예. NCN이 그때 4,700원대까지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아무래도
자회사에서 또 분할해가지고 좀 상장을 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자회사 넥스트 칩이 상장을 했죠? 예, 예. 아, 참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주식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은 자회사의 모멘텀이 주가 상승의 예.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상장, 자회사 상장할 때부터는 주가가 빠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 시장님 지금 주식 경험이 몇 년 되셨어요? 지금 별로 안 돼요. 지금 첫째예요. 아, 얼마 되지 않으셨군요. 예, 예. 자, 제가 참고로 다른 종목 안내를 좀 드려야 했는데 예. TPC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예. TPC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주가가 이제 상승을 잘 하다가 급락이 나타났는데요. 자회사 예. 이제 해성 TPC라는 이름이 공통으로 들어가죠. 해성 TPC가 예. 상장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예.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회사 모멘텀으로 상승을 할 때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매도로 끊어가야 됩니다. 이걸 참고하십시오. 꼭 예.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을 먼저 볼게요. 상장한 종목. 자, 예. 자회사 이제 상장을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18,000원대까지 상승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려야 돼요. 보호 예수 물량. 보호 예수 물량은 대주주들, 특히 5% 이상의 지분으로 참여했던 그런 대주주들이 보호 예수,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매도를 못하게 됐어요. 매도를 못하게 묶여 있다가 3개월 또는 6개월 그 물려있는 그 기간, 그러니까 보호로 잡혀있던 그 물량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개월로 묶여있기도 하고, 3개월로 묶여있기도 하고, 6개월로 묶여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보호 예수 물량이 다 풀려야만 편안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상장을 해서 3개월 뒤에 풀리는 물량이 있을 것이라 저는 이제 예측을 해보는데, 그럼 7월, 8월, 9월 말께 지나서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을 때가 적절한 매수 단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넥스트칩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인데 예. 하락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NCN도 상승 모멘텀을 갖기가 좀 어렵지만 이제 바닥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바닥권에서 어떻게 잡느냐 바닥을 잡느냐가 중요한데 예. 참고로 할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RF쌤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좀 결은 좀 다르지만 이건 반도체 칩 관련 종목인데 차트의 흐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잖아요. 11,500원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더니 바닥권을 잡는 모습이 나오죠. 바닥권을 잡는 때 어떻게 잡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닥을 완전하게 잡는지의 그런 신호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나타나면서 처음으로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그때를 신호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NCN은 바닥을 잡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한 달 정도가 소요되겠죠. 최근 한 달 예. 동안에 거래가 급증하는 패턴이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예. 계속해서 관찰하시다가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급증할 때를 한번 신호탄으로 보시고요. 거래가 급증할 예. 때, 급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지속해서 상승하다기보다는 또 기간 조정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기간 조정.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주가가 바닥권에서 과연 업그레이드 되는지를 봐야 돼요. 업그레이드는 한 단계 높여가는 거예요. 높여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업그레이드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평선을 보십시오. 이평선이 하향을 하고 있죠. 예.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향하는 이평선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이평선이 뭐냐면 60일선이에요. 60일선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죠. 60일선이 하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NCN이 기간 조정형을 하면서 행보를 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때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60, 하향하는 60일선과 더불어서 구름층 하단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 예. 이 자리 보이시죠? 예. 현재는 한 3,000원대가 보이는데요. 3,000원대가 보이는데 60일선이 하향하기 때문에 2,900원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700원대도 왔을 때 매도를 못했지만 이제 하락이 깊어서 상승하더라도 저항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60일선을 바라보면서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선 2,3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낮추셔야겠죠. 예. 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2,300원대 평단을 낮추셔서 매수가를 가급적이면 2,700원, 2,800원대로 낮추십시오. 그 다음에 60일선을 기억하시고 60일선을 부딪힐 때 그때 매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탈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종목명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네, KPF 종목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요. 예, 매수가는요? 6,800원에 50%입니다. 6,800원에 50%? 네네.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최근에 했습니다. 아, 최근에 매수하셨군요. 이 종목이 뭐가 마음에 들어서 사셨을까요? 호재성 뉴스 같은 것도 좀 있고 실적도 이제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돼서. 네, 어느 부분의 재료인가요? 예? 어느 부분에 마음에 드셨어요? 실적 부분도 있고 실적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네. 그다음에 자회사 로보트 관련 회사. 네. 상장 예정돼 있다는 소식도 있어가지고. 네, 바로 그겁니다. 대신원님 예.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요. KPF가 원래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잖아요. 예. 근데 상승의 모멘텀, 오늘 상승 그리고 어제의 상승 모멘텀이 사실 자회사 상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특히 그것이 이제 로봇 관련 종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도너리스탁 초반에 로봇 관련 종목에 그걸 짚어드렸는데요. 특히 이 종목 이제 플랜트죠. 플랜트 이제 네.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는 자회사 상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KPF는 자동차 부품 그리고 플랜트 산업 이런 부분에서 강자인데요. 매출액이 5,000억대 나오고 영업이익이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를 기대해 보십시오. 자, 시가총액 1,200억이면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인데요. 작년도에 매출액이 5,000억대, 영업이익이 12억에 불과한 회사가 올해는 완전히 탈바꿈되죠. 완전히 탈바꿈. 매출액이 8,000억대, 영업이익이 400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 중장기로 대응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한 가지 제가 조심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혹시 기술적으로 좀 차트 좀 분석하실 수 있으신가요? 좀 서툴릅니다. 아, 서툴으세요? 혹시 예. 지금 화면에 차트 보이시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십시오. 주봉의 고점을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봉을 딱 연결해 보는데 주봉에서 조금 남았죠. 자세히 보시면 닿지 않았어요. 예.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봉에서 7,900원대부터 고점을 일봉은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자세히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일봉을 딱 연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닿았죠. 거의 닿았습니다. 제가 얇은 선으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얇은 선으로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얇은 선으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닿았어요. 그죠? 네네. 오늘의 고점이 얼마냐면 오늘의 고점이 7,450원이에요. 네네. 그래서 내일 또 7,450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단기적으로 대응할 추세 연결 저항입니다. 자, 저항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 저항. 두 번째는 일목균형패 구름층, 선행 스팬 1, 2. 또 기준선,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세 번째는 쌍봉, 전고점, 쌍봉의 저항. 네 번째는 추세 연결선, 추세,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 저항. 다섯 번째는 자릿수 저항. 앞자리가 바뀌는 거죠. 9,000원대에서 10,000원, 그리고 90,000원대에서 100,000원, 이 자릿수 저항.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피보나치 기법으로 되돌림 반등에서 되돌림 반등에 제한이 되는 반등의 저항 자리. 이렇게 저항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여섯 번째 추세 연결선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단기로는 일단 한번 끊어갈 자리가 됐어요. 끊어가시고 여기서 한번 끊어가시고 그다음에 눌림목에서 다시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은 7,450원 오늘의 고점에서 한번 끊어가고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매수가 좋다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이노뎁. 아, 이노뎁이라는 종목.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2400원 10%요. 2400원에 10%요? 예. 아, 이 회사 뭐가 마음에 드셔서 사셨을까요? 처음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네. 저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아, 어디서 추천받으셨을까요? 그냥 TV 보고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이 회사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AI 솔루션이죠.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그리고 영상 분석 시스템. 이딱이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제 매수가가 다소 높네요. 2만 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상장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듣고 대응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작년도 6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작년도 6월 달에 상장을 했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대치, 이 영상 분석에서의 기대치.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치 때문에 상승을 했으나, 중요한 것은 재무적인 측면이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매출액이 600억 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50억 대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니까 지금도 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2020년도, 2021년도에 기록했던 영업이 60억 대가 나와야 되죠. 그 60억 대에서 100억 대가 나와야 시총이 1000억 대에서 1500억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대인데 매출액이 부진합니다. 1분기 매출액 85억, 영업이 손실이 24억.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에서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전에 60일선 터치하지 않았지만 60일선 저항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저항에서 부딪치고 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저항은 어디죠? 120일선 저항이 되죠. 이제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17,000원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되 매도의 목표를 17,000원부터 17,500원으로 잡고 끊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 평단을 16,000원 전후로 좀 낮추세요. 16,000원 전후로 낮추시고 17,000원 부근이 오게 되면 전량 정리하면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매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추매도 괜찮습니다.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받는 바로 그 자리. 이 자리가 좀 매수 맥점으로 저는 보니까요. 지금 자리에 매수하셔서 17,000원대, 17,500원 사이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J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CJ 바이오 사이언스, CJ 바이오 사이언스가 한칸 띄어야 될 거야, 아마. 그죠? 한칸 띄어야죠. 이렇게 어려워요. 종목을 찾을 때, 안 나와. CJ 바이오 바까지 쳤는데. 근데 경험으로 제가 찾아내는 겁니다. 아, CJ 다음 주에 한칸 띄더라. 종목들 참 얄미워요, 이럴 때. 왜? 어떤 종목은 붙여 쓰고 어떤 종목 띄어 쓰는지. KGETS. 이거 왜 띄었어요? 좀 붙여 쓰면 안 되나요? KG도 한칸 띄었죠. KGETS. 왜 이렇게 할까요? 참. CJ도 마찬가지죠. CJ 바이오 사이언스 붙이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듭니까? CJ 바이오 사이언스 한칸 띄어서. 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CJ 바이오 사이언스. 매수가가 32,200원에 20%인데요. 이 종목이 원래 CJ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아니었죠. 이 종목이 이제 유전체 빅데이터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 기업인데, 아, 이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상장했을 때 이름은 달랐어요. 서울대 교수님이 설립한 회사인데 CJ 쪽으로 인수가 됐어요.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에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20여 년 축적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의 그 내장, 장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특화된 그런 회사인데, 자, 이 회사 CJ로 바뀌면서 그 전에 이제 CJ 바이오 사이언스로 인수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55,000원대까지. 55,000원대까지 올라오고 나서 그다음에 인수가 되면서 급락이 나오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는 제 NCN에 대해서 안내 드렸는데 자회사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때 그때까지 상승을 하고 막상 상장을 하니까 주가가 빠지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CJ 바이오 사이언스, CJ 쪽에 인수가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다가 막상 인수가 되니까 하락을 하죠. 시청자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도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 기대감이 현실화됐을 때, 실현됐을 때는 기대감이 소멸되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겁니다. 하락을 해도 단순하게 1, 20% 하락을 아니라 30%, 50% 이렇게 깊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에 흘러가는 원리를 기억하시고 기대감이 소멸되었을 때는 빨리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CJ 바이오사이언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26,500원까지 깊게 하락을 했다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32,200원에서 매수하셨으니까 이제 수익권이죠. 수익권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주 쉽게 대응할 수 있어요. 61선 터치하고 밀렸죠. 그 다음은 121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노뎁을 안내드릴 때 어떻게 안내드렸어요? 60선 저항에 거의 가까이 와서 밀렸다가 이제 다음은 눌림목 이후에 121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인도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눌렸지만 눌림목에서 이제 121선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권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매도 포인트는 35,000 부근이 되겠죠. 그 자리를 바라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J바이오사이언스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안내드렸던 저항 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이제 한국카본인데요. 한국카본 매수가가 11,950원에 비중 30%네요. 이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요. 매도 시점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한국카본은 해양 관련, 선박 관련 종목이죠. 선박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한국 카본만 이런 차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성광밴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성광밴드. 그리고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 이 세 종목이 삼총사입니다. 한국 카본 종목과 성광밴드. 차트 똑같죠. 한국 카본과.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어떻습니까? 차트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동성화인텍 차트, 이제 비교로 해야 되니까 먼저 보여드립니다. 동성화인텍은 고점을 이렇게 연결했었습니까? 이제 고점 추세 연결선에 거의 도달하는 그런 상황이 왔죠. 동성화인텍.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광밴드라는 종목. 성광밴드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쌍봉 가까이 왔죠. 이제 쌍봉 가까이 왔죠. 성광밴드. 그 다음에 문의하신 한국카본이라는 종목. 자, 한국카본은 어떻습니까? 한국카본도 역시 이제 전고점 부근에 왔죠. 심플하게 대응하십시오. 쌍봉을 만드는 자리, 전고점 부근에서는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은 고점 추세 연결선 닿는 자리, 그 다음에 성광밴드 쌍봉을 만드는 자리, 한국카본도 쌍봉을 만드는 자리, 다 매도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채팅으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유튜브 채팅인가요? 유튜브 창에 들어 문의하신 종목이 한국항공우주. 자, 한국항공우주 55,000원대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10% 비중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가 이전에 이제 6월 달에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는 누리호 2차 발사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상승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누리호가 발사되었을 때 하락이 났죠. 1차적으로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 상승, 그 다음에 누리호 2차 발사가 연기되면서 하락, 그리고 2차 발사하면서 상승, 그 다음에 발사하면서 하락,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달나라 탐사와 관련된 기대치. 달나라 탐사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상승이 나타나는데 막상 달나라 탐사가 실현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앞서서 다 힌트를 줬죠. 하락이 나타났을 때 그 패턴. 그러면 달나라 탐사에 이제 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이거를 감안해야 되죠. 이제 수익권인데요. 달나라 탐사 기대치감, 기대치 때문에 상승.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기대감이 현실화됐을 때는 하락을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달나라 탐사가 실현, 현실화됐을 때는 이제 하락으로 전개됐으니까 그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종목이요? 줌 인터넷이고. 네? 매수가는 5,100원이고요. 비중은요? 비중은 25%입니다. 아, 25%. 이 종목 뭐가 좋아서 매수하셨을까요? 아, 예전에 한번 수익 내고 나와서 다시 샀는데 네. 물려버렸어요. 아, 물리셨어요? 예, 원래는 5,700원 정도였는데 제가 비중을 더 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단가를 좀 낮췄는데도 지금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이래서 혹시 손절이 필요하다면
손절을 좀 어디서 해야 될까 싶어서 연락드려봤어요. 네, 주민터넷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일단 문의를 잘 주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네. 주민터넷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아실 거예요. 인터넷 예. 광고. 네. 줌 한번 발음해 보세요. 줌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줌. 예, 줌. 줌이 아닙니다. 줌. 아. 네. 예, 줌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Z거든요, Z. 예. zoom.com이죠. zoom.com. 예. 예, 포털 네.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거든요. 네. 작년도에는 280억 매출액에 영업이 67억을 기록을 했는데 네. 올해 1사분기 13억의 영업이익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제 50억 정도의 영업이익, 50-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니까 아, 네. 재무적인 측면이 좀 부족하구나라고 판단해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5,100원의 매수가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앞서서 제가 여러 종목 안내를 드린 패턴과 거의 같아요. 네. 이노데비라는 종목, CJ바이오사이언스하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61선에 얼마 전에 부딪혔잖아요. 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예, 화면 보시면은 60이라는 이평선에 부딪히고 밀렸어요. 예. 다음 이평선은 어떤 자리인지 아시겠어요? 그 밑에 거. 이평선. 다음 보이는 장기 이평선이 뭘까요? 60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0이에요. 120. 예. 120 이평선이에요. 120은 121선, 121 주가의 평균이에요. 예. 그 자리가 얼마냐면은,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4,900원입니다. 4,900원. 4,900원요? 네. 그러니까 평단을 네. 좀 낮추시면 좋겠죠. 네. 평단을 한 4,500원, 4,600원으로 낮추시고, 120 이평선인 4,900원대에 매도 대응하시면 아. 수익으로 마무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비중을 더 실어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매수가 좋죠. 지금 매수가 지금, 좋아요. 지금 4,300원대 매수하셔서 네. 안내드리는 4,900원대 매도 대응이 좋습니다. 만약에 추가 아. 좀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또 질문 남겨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 지금 화면에 나가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문자 상담 들어왔는데요. 매수가 28만 6,500원, 10% 비중인데요. 자, 28만 6,500원이면은 좀 고점에서 좀 물리셨는데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도 28만 원대 왔었나요? 작년에는 28만 원대 왔으니까 작년도 초반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네요. 자,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매수를 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매수를 저울질해야 될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18만 원이 깨지는 17만 5천 원 부근. 17만 5천 원부터 17만 6천 원은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고요. 자, 61선이 하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구름층 상단의 자리가 20만 원이죠. 가급적 20만 원 아래로 낮추십시오. 낮추시고 20만 원대가 앞자리가 바뀌죠. 18만 원에 20만. 여기가 이제 저 자릿수 저항이라고 안내드렸죠. 19만 9천 원에 매도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최대한 비중을 더 실으셔서 매수가를 낮추세요. 17만 5천 원, 17만 6천 원대 매수하셔서 평단을 낮추시고 자릿수가 이제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9만 원대에서 20만 원으로 바뀔 때, 19만 9천 원에서 20만 원 바뀌기 전에 19만 9천 원이 적절한 매도 포인트인데요. 61선이 지금 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향을 하면서 이 자리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만 원대에는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세요. 19만 원대. 그러니까 매수가를 최대한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오세요. SK이노베이션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자, 무거운 종목이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서 개인들의 매수한 물량이 매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을 낮추시고 19만 원대부터 19만 9천 원 사이가 오게 되면
전량 매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종목이 궁금하신 분, 제가 안내드리는 그 매수 안내, 그리고 매도 안내가 적절하구나, 괜찮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해서 상세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돈 오리스탁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